요거.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이 돼요. 광복이 돼서 이제 제일 먼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4번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얘기예요. 광복 직후에 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고, 요거는 45년 8월 15일 날 바뀌었는데,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미군이 한반도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4번은 건국준비위원회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번은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이거는 이제 좀 멀어요. 이건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다시. 자, 광복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근데 미국이 결국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미군정이 실시가 돼요.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상국 외무장관 회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결정하느냐? 한반도에 임시적으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만들어주겠다, 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신탁통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탁통치 찬성 반대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이 있고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과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1차가 열려요. 이게 46년 3월인데 1차가 열렸는데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고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있고 좌우합작 운동이 좀 미국이 좀 도와주다가 결국은 잘안 돼요. 안 되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열려요.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결렬되고 이게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총회를 열어서 한반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 만드는 거였는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걸 소련이 못 막아요. 북한으로 못 오게. 그래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서 남한 지역만 선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1,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미소공동위원회는 원래 뭘 하는 거냐면 한국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이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요. 그 협의기구와 미소공동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신탁통치 문제를 결정짓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협의단체를 먼저 이 수많은 단체 중에 협의단체를 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소련이 뭐라 그러냐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모스크바 삼상회를 받지 않는 우익단체는 제외해야 된다 그러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참여시켜야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소의 이견이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협의회에 참여할 단체 범위를 두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이유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대화를 해야 돼. 한국에 당시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한반도에 그 단체들의 회원수를 다 합치면 한반도 총인구를 초과할 정도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화를 할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자. 근데 그 협의기구를 만들 때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는 반탁 단체는 제외하겠다. 미국은 참여시켜야 된다. 제외가 되면 우익이 빠지는 거잖아요. 우익이 주로 반탁이니까. 그래서 이 협의 대상 문제 때문에 결론이 안난게 미소공동위원회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언론통폐합. 이거는 전두환 신군부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선출권을 행사한 게 통일주체국민회의인데요. 요거는 유신정권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고 보니까.